해결책 해결책 넣어. 예. 창문을 열고 잘 피터를 끼고 말고 넣어. 버스 넣어. 어차피 늦었어. 더 이상 방법 없어. 어떻게 한 거야? 제가 재택에 빌려온 거야? 그 방법이 있었다면 크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해결. 아쉽지 않아요? 왜 너 왜 제이 저거 했어? 계속해요. 그 영상을 저도 봤습니다. 예. 문제의 영상. 그때 물론 제가 없었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묵혀놨다 하면 좀 풀리겠습니다. 너무 각색되어 있었어요. 제이 작가가 스토리를 너무 각색했어요. 제가 완전 쓰레기더구만요. 나라에 미친놈처럼 나와있더군요. 나라층만 줄줄 부르는 공부같이 나왔더구만. 근데 제 시점에서의 모든 상황은 쏙 빼고 얘기했더라고요. 예, 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늦었어요, 아침에. 같이 늦었어? 예, 같이 늦었다. 핵심. 그래요,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기대 안 하고 좀, 네. 좀 늦어도 별로 화 안 내고 이런 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어, 그럼 됐어요.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데? 그랬으나 끝났는데? 그렇죠.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네. 근데 마치 거기에서는 네. 버러지처럼 나왔거든요. 버러지처럼 안 나왔는데? 버러지처럼 안 나왔어요. 그냥 아쉬워하지 않은 죄. 그냥 이 정도인데? 만화의 미친놈처럼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아, 만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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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의 미친놈? 오케이. 오케이, 만친놈? 네, 익스파트. 자, 제이씨가 말했던 사건의 진상은 네. 아침에 차 놓쳐 네. 그리고 이제 4시 타기로 해 네. 여기까지 맞았어요. 네. 네. 4시 차를 놓친 뒤에는 의견이 저랑 갈립니다. 아. 4시 차를 놓쳤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 네. 저는 만화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다? 오케이, 오케이. 얘기해봐요.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놓친 거 보고. 네. 근데 이게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 놓쳤다는 그 자체가. 네. 아,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되게 막 엄청 막 이러길래 눈치를 좀 봤죠. 그리고 저도 노력을 했어요. 지하철 말고 택시를 타면 어떨까 이 얘기 물어보고 차도 알아보고 예? 그 보여주는데 아니야 됐어 그냥 지하철 타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미 삐져있어? 근데 그러니까 너는 노력을 했다는 거네. 저는 계속했어요. 늦은 거에 대해서 저는 심지어 버스 타고 가자고. 이거 안 되겠다. 지하철이 안 되면 버스를 타자. 그러니까 결론은 만친놈이 아니었다. 그렇죠. 노력을 했다. 다 알아봤습니다. 오케이. 근데 없더군요. 네. 교통편이 30분 동안 가다가 네. 내리기 10분 전에 자더라고요. 네. 네. 자는 거 같았어요, 그게? 자는 거 같았어요, 제가. 그게 자는 거 같았어요. 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 자는 거 같았다. 내가 먼저 잤다. 자도 분뇨 알았어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자도 분뇨. 자도 분뇨. 자도 분뇨. 자, 저희 잘 들어보세요. 자도 분뇨. 네. 그래서 네. 자길래 네. 그 아까 보던 만화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케이. 자길래 자는 틈을 타 만친놈 자는 틈 아니 틈새 시장 자는 틈새 시장 틈새 라면 만친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자는 틈새 시장을 여기서 만친놈 제가 이 말을 하기 전보다 더 나쁜 새끼가 됐어요. 아니 내가 비약했어? 자더군요. 살짝 봤습니다. 네. 예? 네. 살짝 봤어요. 만친놈이 됐어요. 보다가 하고 차가 시간이 뜨잖아요. 2시간 남았으니까 카페에 가서 화장하시고 전 좀 잤습니다. 거기서 아이고 해명 안 하고 그냥 해명 하지 마시고 그냥 미안해 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오케이. 아 잠깐만요. 만친놈 플러스 장친놈 자매 미친놈 자매 잔 얘기까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알았어요. 너를 방어해줬구나. 아니. 자, 잠친놈, 만친놈이어서 잠친놈 왔어요. 네. 아니 이게 그 분위기가 네. 눈치 없이 자는 느낌이 아니고 네. 눈치 없는데요? 늦잠 잤는데 또 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자. 아니, 뒤통수를 왜 때려요 스스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냥 네. 최근에 처음 본 양이 저는 여태까지 했던 말 중에 제일 좋아요. 어? 그래서 그랬던 거 인정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럼 됐. 다음! 된 문제를 왜 미친놈만 알아요? 저는 이제 알려주려고 가서 재밌게 놀면 되지. 이게 뭐 제가 막 무책임한 사람처럼 가서 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 깜짝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서 네. 그냥 가서 재밌게 놀면 되지. 너무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고 일어나서 아 왜? 가서 놀면 되지 맨나 이런 정도? 아니, 남자분들 여자친구 화장할 때 뭐합니까? 아니 만화 그림 보기 좀 그래서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네. 이제 슬슬 가다가 계속 안 풀리길래 이제
아 어떡하지? 아 이게 저는 생각이 없지 않아요 저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뭐 먹을래? 이러고 이제 그때 뭐 사줬어요. 네. 김밥인가 뭐 이렇게. 아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는 거 뭐죠? 오케이 먹을 거야. 오케이 멋진놈 아침놈 플러스 이어서 삼촌놈 이어서 멋진놈 먹을 거야? 멋진놈 솔직히 전 그때 배불렀는데 멋진놈? 배불렀어요? 왜 배불렀죠? 잠자고 일어나면 배고파하시잖아. 아니 근데 신경성 삼촌 잠을 일어나면 다 배고파하시죠. 왜 할만해요? 왜냐면 그 상황에 만 원 치셨으면 제가 한 9천 원치를 먹기 때문에 이 새끼가 멋진놈 나 자고 일어나서 가서 이렇게 놀면 되지. 먹고 먹자. 이거 존나 보다. 이벤트를 박았다는 얘기죠? 저 나가도 돼요? 확실히. 아니, 저 그냥, 그, 저라고 나가도 돼요. 죄송합니다. 아니. 대통령 상하고 나가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확히 나를 제가 여기까지 지금 정리해볼게요. 예. 제시가 눈을 감고 있길래. 자나보다 싶어갖고 만화를 봤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카페 가서 제이가 화장을 하고 있길래. 잤어요. 그러다가 눈 떠보니 갈 시간이 돼서 가다가 눈치를 쓱 보고 뭐 먹을래? 그러고 만원어치를 사고 9천원어치를 먹었어요. 이렇게 제가 뭐 비약한 거 있어요? 근데 아니 비약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근데 이게 잘못한 거냐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저 때문에 늦었으면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늦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에서 저는 그렇게 슬퍼할 시간에 가서 이게 놀 에너지를 쌓기 위해서 기분 좋게 어차피 늦은 거 가는 게 즐겁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아, 충분합니다. 아주 이성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자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살포시 검사해. 망친놈 잠친놈 먹친놈 변호사? 팀장님 지금 다음 만친놈 만장 먹친놈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이가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재열아 뭐해? 지금 신문 받고 있는데? 나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을 열어놨는데 먼지가 들어오는데 바람 쐬고 싶어서 창문 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너무 짜증나 어떡하지? 창문을 열어. 열면 먼지가 들어온다니까. 그러면은 먼지 필터를 창문에 설치하는 건 어떨까? 지금 설치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오늘 일단 닫고 참고 내일 설치해가지고. 아 그래도 창문 열고 싶은데? 그러면 밖으로 나가. 밖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나가? 어쩌라고. 뭐하는 게 아니 어쩌라고. 자 만신놈님 잠신놈님 먹친놈님 제가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얘가 그럼 늦은 거를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싶어갖고 과연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늦은 건 네 잘못이 아닌 걸 알아요. 네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표현한 적도 없어요. 이미 늦은 거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 와서 택시 타봤자 어떻게 갈 거냐고요. 예. 질문 하나 할게요. 예. 교심석 질문 하나 할게요. 예. 늦은 게 잘못 아니란 거 알고 있다고 예. 근데 왜 제가 지금 욕먹는 척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늦은 게 당연히 잘못이 아닌데 일요일 낮 되면 화난 건데 그러니까 사과맛이 나서 아니 홍시맛이 나서 홍시를 넣었냐고 물어봤는데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은 안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봤잖아요 영상. 한마디 따뜻한 액션 버스 찾고 실험실 찾고 비행기 찾을 뻔했습니다. 해결책에 대한 해결책 노노 해결책 노 창문을 열고 달고 피터를 끼고 말고 노노 버스 노노 버스 싫어 택시 싫어 어차피 늦었어. 더 이상 방법은 없어. 어떻게 한 거야? 제가 되게 들리는 거야? 그 방법이 있었다면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더 쉬운 게 있다고. 그게 뭔데요? 너가 방법 핸드폰 존나 두들기는 거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풀린다고 그냥. 택시 노는 버스 손가락 더 아파. 말 한마디면 그냥 해. 아니 손가락 아프게 택시 자꾸 바꿔. 너도 짜증나 죽겠는데 전화할 거냐고 그냥 꾹 참고. 저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 한마디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알겠어요. 그치. 따뜻한 한마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괜찮아, 내가 미안해라는 네. 것만잖아요. 아니죠, 미안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친구들처럼 아, 그래? 미안해라는 말. 아 미안하다. 미안해가 아니고 따뜻한 한마디는 뭐냐면 예. 그녀와 예. 여행을 가는 오늘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이미 허비된 것에 대한 진심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이 전제가 된 아 어떡하지? 너무 짜증난다. 우리 하루라도 더 놀고 올까? 아 씨부 따구 40만 원이네? 어떡하지? 우리 그럼 가서라도 내가 최대한 재밌게 해줄지 재밌게 놀자 이거 한마디 됐다고 해야 할게.
아예 버스 택시 하지 말고 이거 찾는 필요 없다고 그냥 이거 해봐야 맥시멈 1분 걸려 이거 30분 걸린다고 찾으려면 전화 때리고 그냥 사랑하는 그녀와 너무 행복한 추억을 나누고 싶어 근데 시간이 이미 허비됐어 너무 아까운 그 마음 그 진심이 전제된 상태에서 어떡하지? 씹을 닦고 가서 뭐라도 재밌게 놀아보자 한마디로 끝난다고 아니 난 이성적으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감성적으로 접근하라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접근을 하자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이건 절대 감성파리가 아니야 1차 감독님 네 질문 또 하나 예예예 한 번 주세요 그 방금 질문 네. 제가 외워서 비슷한 상황에 응용은 할 수 있겠는데 네, 네. 이제 심화 문제로 들어오면은 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외워서 하는 타입이라서 이해는 정확히 안 가요 그러니까 왜 내가 아쉬운 척을 연기를 했는지 이해는 안 가요 안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녀와의 여행간 6시간을 날린 게 아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아쉽지 않아요? 그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 해결 아쉽지 않아요? 어, 아니요 저는 다 아닌데요 지금 딱 스스로 찾아냈어 어. 왜 아쉬운 척을 해야 되냐 맞네 사람 문제라고 마음에서 아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게 안 남는 거예요 왜 내가 거짓말을 쳐야 되냐 이거. 그치 너 주식해서 돈 날리면 아쉬워 안 아쉬워?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보는 거야 아쉽죠 주식을 사랑해 제이를 사랑해 제이를 사랑하죠 그럼 제이와의 시간이 날아간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줄 알아요 주식해서 돈 날아간 거 아쉬워하면 돈보다 제이를 더 사랑하면 제이와의 아까운 시간이 날아간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식해서 돈 날리는 거 롤 진 거 그런 거 이렇게 비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나고요 주식을 더 사랑해 제이를 더 사랑해 거짓말 치는 거잖아 너 지금 네? 왜 내가 거짓말 쳐야 되죠? 한 번 더 얘기해봐 난 주식을 더 사랑하는데 왜 내가 제이를 사랑한다고 거짓말 쳐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고 자 뭐라고 해야 돼? 아쉬워 안 아쉬워? 너 지금 아쉬워 안 아쉬워? 너 지금 존나 아쉬워 죽을 거야 아 늦었어 아 40만 원인데 아 이렇게 그렇지 아 여기서 이렇게 빼 이 방법이 결코 얘처럼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남자한테 좋은 도움되는 얘기 하나 해줄게 요거를 남자가 분위기를 끌고 가는 방법이 있어 화를 내 아 아쉬워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얘한테 더 화를 내 내가 새벽 6시에 너 깨우지 않았냐 뻥쳐 그냥 너 안 일어나더라 아니 진짜 장난하냐 너 나랑 여행 가기 싫냐 아쉽게 이럴 거면 가지 마 나 혼자 좋아해 여행 나 혼자 가 맞아요? 그러니까 강사님 네. 그러면 이제 모르게 없는데 구하쳐? 그런 건 딱 걸면 안 돼요 딱 걸리면 이게 이제 자유전쟁이 익숙해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컵방 필승이라 그래서 아...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먼저 해요 야, 나만 니 좋아하냐? 나만 니 좋아해서 해요 그리고 얘 잘 때 어떻게 했어야 돼? 그러면은 잠깐 눈 감고 있을 때 아... 지금 장난하냐? 그치? 지금 잠이 와 이 상황이? 그치? 내가 누가 뒤집어깨 하고 지금 시간 철택신지 다 알아보는데 잠이 와? 그치! 나만 지금 여행 기대했냐? 그렇지! 오! 그렇게 가면 끝나요! 200이 정도 됐어? 그니까 그럼 끝나요 아, 미안해 미안해 이게 아니라 자는 게 아니라 이럴 것 같아 이야 와 그렇게 가는 거야 와 무슨 공부 같아 두 단째로 내려갑시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저번 연세 강사님 되게 미워했는데 네. 이제 보니까 강사님 여자친구 참 불쌍하네요 저한테는 많은 남자들은 오해해요 저 새끼는 남자의 적이다 전 남자의 편이에요 지피지기 100점 100승 여자를 알아야 여자를 이길 수 있다 맨날 미안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 그냥 다 미안해 이러고 살 거냐고 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해 안 미안해 여자한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여자친구랑 사귀었을 때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가면서 그런 사람이 저는 저보다 더 센 친구들이 항상 있었어요 난 여자 편이 아니고 너 편이야 핵심은 거짓말을 치지 말자 하지만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선의의 약간의 조금의 너무 거짓말을 조금만 보태자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이 되면 여행가서 갑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똑똑하다 아베 풍선이기보다 서로 이게 좋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난 좀 걱정돼요. 이렇게 제가 이런 영상을 가끔 찍으면 저 새끼 제일 나쁜 새끼라고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데 사이코패스 아니고요? 네, 재밌으려고 한 거예요. 거기까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좀 이해를 좀 해보자. 우리
서로서로를. 근데 똑같아요. 여자도 남자를 이해할 줄 알아요. 나름 노력했잖아요. 쟤도 나름 노력하는구나. 쟤만의 해결 방법으로 이상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내가 내 기분을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아 이제 내려서 아 조금 이제 풀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때 네. 잤어요. 아니 그래서 아이고야. 자 만약에 자지만 않았어도 상황 전세 역전이에요. 자 또 좋은 방법 하나 남자 넘버 2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좀 짜증이 나서 미안한 거 되게 좀 느껴지잖아.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을 때 너는 옳다구나로 받으면 절대 안 돼. 더 풀이 죽어있는 꼬리가 말려 들어간 강아지 새끼처럼 쭈리처럼 있어. 더 미안해할 거야. 근데 이거 연극이에요. 아니 이거 연극이에요. 뮤지컬이에요. 뭐예요? 페이크 딱. 어쨌든 오늘 명강의 듣고 제이와 그 오해도 풀리고 저도 다음에는 다른 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근본을 얘기해 주네. 딱 그 네. 아쉬워하는 왜지? 어, 딱 그걸 딱 알려주니까 이해를 하잖아. 죄송합니다. 이해가 가죠. 저도 이해가 갔어요. 근데. 예, 한 번 더 갑시다. 아!